난 예슬이에요. 호승입니다. 하이 비즈! 오늘은 버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예요. 라카누두? 응. 라카누두? 이게 이태원에 있는 버거인데 진짜 치킨 주스가 막 흐르고 느껴진다.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기서 먹으면은 설사도 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설사는 왜? 매운맛 정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응. 양념처럼 발려져 있는데 그게 항상 먹고 나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외잖아요. 보통 한국 버거는 어떻다 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 버거 좀 조그만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부터 이게 좀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뭔가 간식 느낌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버거는 오히려 이상한 메뉴를 좀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짜렐라 인더 버거라든지 맞아요. 진짜 완전 광고성으로 사람들 관심을 한 번에 받기 위해서 진짜 이상한 컨셉?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밥버거 알아요? 롯데리아 밥버거. 우리나라에 밥으로 버거를 만드는 맞아, 맞아. 반만 버거도 있었어. 버거 패티가 한쪽은 새우 같은 거 있고 한쪽은 고기. 오. 오빠는 미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어때요, 미국 버거? 미국 버거는 크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인앤아웃은 그리고 먹어보면 사실 감자튀김이에요. 아,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맛있는 감자튀김이 아, 없어. 찾기가 없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놀라실 거야, 보신 거는. 진짜. 외국에선 이걸 상상도 못할 거야. 상상도 못할 거야. 밥은 괜찮은데, 라면은 나는 너무 섞어 놓은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밥 먹고, 난 저 옆에 콜라를 같이 먹는다는 게. 왜냐면 밥에 콜라 먹으면 맛있잖아요. 밥에 콜라 말아 먹어본 적 없어요? 응? 맛있어요. 끔찍한 혼종이다, 무슨. 저는 좋아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요. 패티가 살이 두툼하기 맞아. 때문에 마스터치는 안에 내용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마스터치 그래서 네임들도 되게 독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Unbelievable 버거. 이름도 Unbelievable이에요. 왜냐면 패티가 너무 풍부해서. 나는 Incredible 버거. 아, Incredible 버거도 좋죠. Incredible. 그거 맛있어. 싸이 버거도 있어. 싸이 버거가 이제 기본이죠. 싸이 버거. 싸이 버거. 싸이. 싸이 맞아요. 그 싸이가 아닙니다. 맞아. 노브랜드. 요즘 왜 떠요? 맞아. 노브랜드 버거 먹어봤죠? 깔끔해요. 소스도 그렇고 되게 고기도 그렇고 약간 이게 심플해서 그냥 깨끗한 맛? 원래 햄버거는 뭔가 헤비한 느낌 안 되고 요리를 먹는 것 같아. 싸요 가격이. 버거 2,900원. 싸다 싸다. 3,500원. 그쵸? 아까 제가 말한 거. 밥버거. 요거는 약간 밥버거는 말이 그냥 버거지. 약간 주먹밥. 주먹밥 같은 느낌이죠.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고 여기랑 같이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기가 막히죠. 컵라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외국 사람한테 딱 갖다 놓고 이게 밥버거야 이러면은 이게 버거야? 이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쵸. 먹으러만 안 하고 주먹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쉑쉑이는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열풍이었어요. 아, 나 저게 너무 좋아. 미국 버거는 치익 소리? 뭐야? 그 고기 패티가 안에 그 육즙이 막 있어요. 아, 맞아. 그게 있어.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보면은 패티가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이런 거는 결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나라 약간 떡갈비 같은 느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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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두툼하죠? 네. 어 맞아. 촉촉해. 촉촉해 맞아. 그래서 주시하잖아요. 맞아. 저기다 바로 치즈 올려서 주시죠. 이 딱 먹으면은 다 느껴져. 나는 저렇게 그냥 먹고 싶어 바로. 아 너무 맛있어. 깔끔하다. 이렇게 아 막 포근하게 들어가. 그래서 딱 먹으면 한 입 먹으면 그냥 착 가득하죠. 당기면서 어 녹아져 하나가 돼. 색색은 프라이에 그 치즈 아 많이 먹죠. 아 색색 먹고 싶다. 색색 색색 진짜 좋아요. 색색 색색은 뉴욕 색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한국이랑 달라요? 뉴욕에서 먹었고 네. 시카고나 이쪽에서 먹었고 그 런던 가서도 먹었고 한국 가서도 먹었고 막 했는데 이제 하, 그것이 본고장 뉴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디테일이 달라요. 와. 근데 인앤아웃은 진짜 이게 인앤아웃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 먹었을 때가 제가 8살이니까 20년 전이죠. 딱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크리스피하고 크런치한 거? 어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고 짭짤하고 맥도날드 느낌. 아니 맥도날드보다 더 그랬어. 사실 햄버거를 먹으면 감자튀김 많이 안 남는 경우 많잖아요. 아 안 남겨요. 안 남겨요? 네. 저도 안 남겨요.
어떤 분은 남기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남기는데 니네나우스 감자튀김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치즈가 녹아서 눌러붙어 짭짤하지? 네, 너무 좋아. 이게 아니까 더 괴로운 거야. 어떤 맛인지 아니까. 어떤 맛이 상상이 가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저 가삭한 양파가 니네나우스 양파 맞아. 양파가 유명해. 맛있어. 우리나라 구운 게 많잖아. 우리는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 니네나우스 깔끔해 맛이. 서부는 인앤아웃이라면 동부는 파이브 아이즈 버거입니다. 저거 되게 살쪄 보여. 먹으면 살이 엄청 찔 것 같이 생겼어. 투명. 주스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래서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꼭 필요해. 젖어 있어 애가. 맨날 뭐가 나와. 먹다 보면. 와. 와. 와, 저 치즈 봐. 아 진짜 먹고 싶어. 어떡해. 오.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나 피클, 어머. They call it all the way, so I got all the toppings. All the way, all the toppings. 저는 개인적으로 인앤아웃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약간 좀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 파이브 가이즈 먹으면서 계속 뭐 나와. 부더. 더럽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럼 파이브 가이즈 쪽이네. 맛. 아, 최고의 버거라는 그쵸? 영상이래요. 킹크랩 들어가나? 최고의 버거 인앤아웃 아니에요? That's what's gonna do some amazing stuff here. Really amazing.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가든에서 그거 있잖아요. 바베큐 그거 있고 아빠들이 이제 막 맥주 하나 들고 이거 막 빵도 막 버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저 소스 뭔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어. 아 나 알아 알아. 저 맛을 뭔지 알아. 핥아 먹고 싶어. 약간 새콤달콤해요. Yeah, here we go. 어 두 개나 얹었어. 어. 들어갈 때 촥! 와... And ready for the second lid. And... We've crowned. 혹시 햄버거는 택배로 배송 안 되나요?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누구 미국에 사는 분 중에서 인앤아웃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인앤아웃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인앤아웃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 저 단면 봐. 약간... 저는 진짜... 저는 진짜... 나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배고픈데 짜증나면서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한국, 미국 버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버거는 역시 미국이 아닌가. 아, 그게 버거는 진리죠. 네. 그쵸?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보시면서 배고프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전 버거 먹으러 가려고요. 버거! 간다!